이슈 좀 짚어보도록 죄송합니다. 자,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OLED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좀 애플에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관련돼서 지금 OLED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 그 폴더블이라고 하는 어떤 폼팩터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휴대폰이 아니라 아이패드를 좀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폴더블 아이패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폼팩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폴더블 제품을 약 4년간 연구를 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초기에는 뭐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 좀 초점을 뒀습니다만 이제는 뭐 디자인보다는 오히려 좀 비용 절감을 위한 조달 부서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에 있어서 거의 좀 마무리가 좀 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폴더블 아이패드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1년 정도 뒤에 한 2024년 정도면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핵심 같은 경우는 패널과 경첩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무래도 이제 이 아이패드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재료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첩과 패널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패널과 관련돼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지금 협상을 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OLED라는 어떤 이러한 제가 볼 때는 제품이 이제는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까지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제품의 카테고리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주목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애플에서 봤을 때 이런 지금 폴더블 아이패드를 제가 볼 때는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아이패드 같은 경우가 좀 매출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좀 선테스트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폴더블 아이패드가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폴더블 폰까지도 제가 볼 때는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태블릿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제품에서 이 OLED의 도입이 좀 가속화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폴더블 아이패드 관련된 부분들, 폴더블 프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양상 같은 경우는 한 2025년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2024년부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 OLED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이슈를 좀 가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용 OLED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관련주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자, 중동 화약고가 불이 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중동 화약고가 지금 불이 붙으면서 이게 확전이 되느냐, 불이 더 커지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수까지 함께 나빠지면서 이런 방위산업 종목군들, 해칭 종목군들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방위산업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우리가 어느 정도 수출이 나왔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출 부분에서 많이 접근을 했겠지만 지금 시장의 움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시장에서 이런 대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들, 바로 공급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상승 가능한 위치에 있는 이런 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기존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우리 국가의 방위산업 관련된 것들이 위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황은 대외 상황, 이런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상황에서의 확전 여부가 어느 정도 이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방위산업체 같은 전쟁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해외 수주 상황보다는
단기적인 수급으로 우리가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휴니드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선 정성장치, 수수장비 등 이런 기존에 주목받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함께 관심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산주와 함께 지금 굉장히 화약고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쪽이 움직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고 있는 유류 관련된 회사들을 봐야 된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WTI가 지금 88불을 넘어서서 90불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대죠. 이전에 5, 6월 달만 해도 우리가 배럴당 60달러대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8월 70달러 돌파하면서 지금 뭐 90달러, 100달러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라고 JP모건에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유가가 굉장히 배럴당 100달러까지도 넘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이런 정유사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단기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중장기로도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정유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에서 유류를 공급받아서 소비자에게 소규모로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유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도 함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덧붙인다면 단기적인 흐름,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움직이는 것을 기술적으로 봐야겠지만 이 기술적인 흐름 외에도 WTI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 이후에 하반기에 100달러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유가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고요. 자, 이제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네, 저는 이제 OLED 쪽에서 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P&H 테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2분기에 약간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단은 좀 이제 이 고객사죠. 지금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봤을 때 아이폰 15 OLED 패널 공급 관련된 부분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순탄하게 지금 잘 해결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아이폰 프로 양산이 승인이 됐다라고 좀 뉴스가 좀 나왔고 9월 달에는 아이폰 프로 맥스까지 좀 승인이 완료되면서 사실 2분기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가 3분기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이슈가 좀 해결이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모바일 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소재 배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3분기 실적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액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만 매출액 같은 경우는 123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22억 정도가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57% 이상 좀 성장을 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좀 보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모바일 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좀 전장용 OLED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만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차량용 어떤 패널 신규 수주 금액이 지금 4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전장용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주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수주 금액 자체는 계속해서 증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장용 OLED 향으로 두 개의 지금 발광층 소재를 지금 공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전장용 소재 매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모바일 향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슈가 좀 해결된 상황에서 전장용 매출까지도 계속 좀 날개를 달게 된다고 하면 뭐 매출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3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실적에 대한 증대는 제가 볼 때 눈에 좀 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한 45% 이상 증가가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같은 경우는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2024년까지 좀 컨센서스가 나왔는데요. 특히 내년에는 영업이익 한 120억 이상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올해 대비한 72% 이상 성장 결국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하락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덜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이패드 OLED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용이 확대되고 한다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분명히 기대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만 6천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1만 9천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관련주 P&H테크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6천원, 손절가 1만 9천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송가람 대표님. 네, 저는 엘컴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용 렌즈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부품 제조, 판매 외에도 몽골 지역에 금이 매장된 3개의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광산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 테마로 분류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지금 그 원유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귀금속 관련된, 금 관련된 회사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코스닥 시장에서의 눌림,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대형주들을 접근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바닥권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를 봐야 될 것이냐라는 점이 선행돼야 될 텐데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는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상승이 나올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총이 작은 테마주를 단기로 짧게 접근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금은 안전자산으로 인해서 이런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는 시기에 매우 부각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런 23년 금 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 연준의 긴축 완화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금 가격도 꾸준히 올라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회사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뭐 현재 가격대 충분히 접근이 가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30원, 목표가 1,680원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 엘컴텍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680원, 손절가 1,33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